자, 안녕하십니까. 제 3강 동사의 종류 5형식 할 차례죠. 1강, 2강 하면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복습을 반드시 완벽하게 해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동사의 종류와 오형식에 대한 부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 만약에 안 되셨다 그럼 잠깐 스타트 모드 저기 일시정지 딱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와 오형식, 자, 시작하도록 하죠. 동사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많아 죽겠는데 동사에도 왜 종류가 있는 거야? 짜증이 납니다. 자,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동사의 종류 알아두시면은 영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종류라는 거. 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동사라는 애 있고 타동사라는 애가 있다. 자동사, 타동사 뭐야? 자동이고 타동이냐? 그게 뭐냐?라고 하셔서 자동사, 타동사 얘기 나오면은 그냥 아예 그냥 패스해버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지 않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문법에서 반드시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 꼭 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라는 애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타동사라는 애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이렇게 두 개에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별거 아니잖아. 우리 배웠잖아. 저번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하라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자, 목적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어 뭔지 알아야지만 자동사, 타동사 할수 있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우리 목적어에 대한 얘기 했었지. 뭐였지? 동사에 대상이 되는 애가 필요하다.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명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애들을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들이 동사의 대상이 필요한 애와 필요 없는 애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에 따라서요.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The woman runs. 자, woman이 어떤 여자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다. 그 뒤에 달리는 대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달리는 대상 누구야? 달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워먼이잖아. 자기가 달리는 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달리는 거. 자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달리는 대상은 나기 때문에 그 뒤에 달리는 대상을 또 따로 써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밑에 한번 봐볼게요. They loves me라고 했습니다. They loves me. 자, 그들이 사랑을 한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야? They야? 위에 거는 틀리죠. 위에 거와는 틀려요. 그들이 사랑하는 건 누구야? 나야, 나. 사랑하는 대상 필요하죠. 얘가 바로 목적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동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차이는 뭐고 어떤 차이에서 이 자동사, 타동사의 차이가 날까? 의미의 차이입니다. 의미의 차이. 자동사 한번 봐보세요. 달리다. 달리다라는 애는 그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달렸다. 달린 대상이 누구야? 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면에 러브니, 원트니, 니드 같은 애들. 니드. 나는 필요하다.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지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한 건지 말해줄 필요가 있죠. I need you 했으면은 당신이 필요해. 필요한 대상이 필요한다라는 얘기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달리다, 걷다 이런 애들. 그죠? 걷다, 노래 부르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죠? 나는 노래를 불렀다. I sang 했습니다. sang 노래 부르는 대상이 뭐죠? 필요 없죠? 내가 노래 부르고 있잖아.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용법들이 있긴 있지만 우선은 알아두실 때 자동사, 타동사로 나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과 목적어가 필요한 것. 구분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목적어가 필요할 때는 동사의 대상.
이 필요하다, 동사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그죠?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그럴 경우에,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애잖아. 그죠?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애니까, 이럴 경우에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목적어가 필요한 애는 뭐다? 자기 스스로 할수 없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남의 도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 두 가지로 우선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 자, 이 차이는 뭐냐? 위에 거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보어가 필요하든가 필요 없든가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모르면은 자동사, 타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죠, 그죠? 목적어, 보어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어는 뭐였죠? 보어는 동사 뒤에서 주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동사, 그죠? 주어와 같은 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예를 한번 봐볼게요. 자,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있답니다. She works at a hotel. 자, 그녀가 일을 합니다. 어디서 일을 하죠? 호텔에서 일을 하네요. 자, work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at a hotel이라는 애가 she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잖아. 그죠? 호텔이랑 어떻게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어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work라는 애는 그녀가 일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work라는 애 자체 의미가 그녀가 일했다. 의미가 주어에 대한 의미 보충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죠? 반면에 밑에 거 봐보세요. is라는 애는 he is까지만 딱 해봐. 뒤에 의미 보충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는 뭐뭐다. 뭐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my son이라는 애를 붙여줬을 때, 얘가 그와 나의 아들은 equal 관계가 되겠죠. 이럴 때 보어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 보어 관계가 나올 때 바로 이 동사를 불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불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보어가 필요 없어. She works. 그 뒤에 she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야. 반면에 얘는 he is 했을 때, is 뒤에 he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 있잖아요.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he is로는 말이 안 되죠? 반면에 she works라는 애는 이렇게 she works로만 끝내도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거는 보어가 works라는 애는 보어가 필요 없는 완전 동사이고, is라는 애는 보어가 필요한 불완전 동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를 빠르게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The woman once, they loves me라는 애는 무슨 동사일까요? 자동사, 타동사로 지금 구분되어 있지만 동시에 뭐이기도 하죠? 보어가 없잖아, 그죠? 보어 없죠. 그러니까 동시에 뭐라는 얘기야? 완전한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얘네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지금 문장을 보니까 보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어가 없죠. 그 얘기는 뭐야? 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 없어서 안 썼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뭐라는 얘기야? 완전한데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그죠? 완전한데 타동사라는 얘기예요. 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가 잘안 되신 분들은 뒤에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불완전 동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 보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뒤에 나오는 예제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반드시 she works at a hotel 이라는 이 문장만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그 위에 나오는 이 자동사와 자동사와 타동사에 관련이 돼 있어서 이런 애들,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장들도 똑같이, 이 문장들도 똑같이, 밑에 있는 이 완전동사의 예에서처럼 똑같이 보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나뉘고 있지만 보어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한 자동사, 완전한 타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하고서 뭐가 떠오른 게 있을 거예요? 뭐 들어본 게 있죠? 뭐죠?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그거에 관한 애들이 바로 이두 가지 분류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동사와 타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동사들 다 외우시면 안 되고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목적어가 있냐 없냐?
부호가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봐보시죠.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얘기가 이 표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한번 봐볼까요? 목적어 없음. 목적어 없으면 뭐라고 그랬었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목적어 없다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동사. 목적어 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타동사. 그죠? 자, 보호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완전할 경우. 그죠? 완전하니까 보호 없이 쓰이는 거죠. 동사가 완전하니까. 보호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은 보호가 없는데 목적어도 없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름은 뭐다? 보호 없으니까 완전하고 목적어 없으니까 자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 목적어 없는 완전 자동사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 있는데 목적어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한번 봐볼까요? 보호가 있다. 보호가 있다라는 얘기는 불완전해요. 그죠?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목적어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다? 자동이라는 얘기죠.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호는 있지만 목적어는 없는 요 형태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보호는 없는데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보호가 없다. 완전한 거죠. 목적어가 있다. 타동사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완전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호는 없고요. 목적어는 있네요. 자, 보호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얘는 뭐야? 얘는 정말 능력 없는 애야. 그죠? 정말 능력 없는 애예요. 불완전한 데다가 거기다 남의 도움까지 필요해. 타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호, 목적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불완전 타동사. 완전하지도 않고 남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들의 종류를 좀 이용을 해서 문장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거 한번 봐볼까요? The train arrives. 자, 기차가 도착한다. 주어 동사긴 한데요. 그죠? 그 뒤에 목적어. 도착하는 대상 누구죠? 목적어는 도착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도착하는 대상 누구죠? 트레인이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 있어? 없어?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없어요. 도착하다, 트레인에 도착하다 그 뒤에 보호 있어요? 없어요? 보호 없고요. 필요도 없겠죠. 그죠? 도착하다 했으니까 트레인을 보충해 줄 의미가 있어야 되나요? 없죠. 그죠?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그냥 이렇게만 쓰더라도 문장 완벽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한 동사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의미상으로 뒤에 목적어 도 필요 없고 보호도 필요 없게 만들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완전 자동이야. 그죠? 보호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난 완전한 데다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 완전 자동사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The train is very fast. 자, 여기서는 약간 틀립니다. The train 기차가 똑같이 나왔는데 그 뒤에 동사가 is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놓고 딱 끊어봐. 끊어서 봤을 때 The train is 그 기차는 뭐뭐다. 완벽합니까, 문장? 완벽하지 않아요.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뭐 한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뭐뭐 한 건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very fast라는 애가 지금 나왔어요. very fast가 나왔는데 이 fast는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누가 빠른 거야? 누가 빠르지? 트레인이 빠른 거죠. 그죠? 더 트레인이 빠른 겁니다. 자, 트레인이 빠르니까 앞에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보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비동사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100% 비동사 나오면은 그 뒤에는 보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 비동사 나오면은 뒤에는 보호다. 자, 그래서 보호는 필요한데 목적어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비동사의 대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대상 없잖아. 뭐 말도 안 되겠죠.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호는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목적어는 없으니까 불완전 자동사라는 얘기죠. 오케이. 얘 됐죠? 그다음 거. The teacher knew everything. 자, teacher 주어, knew 동사. teacher가 선생님이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대상이 뭐야? 아는 대상이 누구죠? 아는 대상 everything에 대해서. 그죠? everything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그죠? 알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겠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 딱 갈라놓고 봤을 때, 동사 딱 갈라놓고 봤을 때, teacher와 everything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그러니까 보어 아닙니다. 보어 아닌데 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왔다. 이럴 경우는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죠? 의미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do, 알다의 대상이 뭐 없다. 뭐 이런 걸로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알아두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teacher가 동사를 사이에 두고서 teacher와 everything이 같이 간다. 그래서 목적으로 간다. 이 그렇게 가셔도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목적어는 있는데, 이 문장에 지금 목적어는 있는데 보어는 없죠. 그죠? 그 얘기는 뭐야? new라는 동사가 나 얘는 완전 아니니까 보어는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는 할수 없는 애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완전 타동사라는 애라는 애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A man call me hero. A man, 주어가 될 거야. call, 부르다, 동사가 되겠네요. me. 자, 부르는데, 부르는 대상 뭐야? 부르다라는 동작의 대상 뭐야? 나를 부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man과 me는 같지 않죠? 그죠? man과 me는 같지 않으니까, 보어는 아니니까 목적어겠죠? 그죠? 명사니까. 자, 그 다음에 hero. 얘를 한번 잘 보세요. hero. 영웅이래요. 영웅 누구야? a man이 영웅이에요? 아니면은 me가 영웅이에요? 의미상으로는 어떤 남자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영웅은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죠. 그죠? 뒤에 나오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한번 봐보세요. 위에 거 한번 봐볼까요? Train is very fast. fast라는 애가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때 보호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hero라는 애가 목적어 me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뭐야, 얘는. 처음 보는 애긴 하지만, 얘도 보어라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라는 애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보어는 complement라고 해서 C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목적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어기 때문에 OC라고 지금 써주는 겁니다. OC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목적어도 나왔고, 그 뒤에 이 목적어에 관한 보어까지 나왔다.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를 두개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볼수 있다?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어도 필요하고. 자, 불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하고요. 자기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까지 필요한 이런 형식의 그런 문장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사를 바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OC, 여담이지만, 이 OC라는 애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OC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격 보어요. 목적격 보어. 자, 위에 나오는 불완전 자동사에 나왔었던 애. 그죠? 여기에 나온 이 C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얘는 지금 목적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래. 그럼 얘는 주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무슨 이름?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봤죠? 그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까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다? 불완전 타동사다. 자, 주격 보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불완전 자동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형식을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말이 되게 많았었죠. 그죠?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뭐 동사 어쩌고저쩌고 지금 나왔는데, 이 동사들에 따라서 여러분 형식 짜증났었죠. 그죠? 형식 짜증났었을 때지만, 별거 아닙니다. 방금 봤던 동사 종류에 따라서 형식 달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고 짜증나야 했었던 다섯 가지 형식, 5형식이라는 애들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 다섯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별거 아닙니다. 문장의 형식도. 자, 한번 봐볼까요? 자, 문장의 형식. 이거는 이제 형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교재 중간에 보면 이제 좀더더 심화적으로 다루게 되게 될 텐데, 간단하게 여기서만 이제 짚고 넘어가기만 하도록 할게요. 개념 정리를 위해서. 자, 문장의 형식은 다섯 가지죠. 자, 문장의 형식은 다섯 가지다. 별거 아닙니다. 영어에서 문장은 절대로 요 다섯 가지의 모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은 이 다섯 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글이라는 애는 문장의 형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뭐야,
딱딱하게 지금 굳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뭐 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반면에 근데 영어라는 애는 5개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별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외국인이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어 자체는 봐봐요. 5가지 규칙만 알아두면은 문장 뭐 자기가 말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 문장의 형식 5가지라는 거, 그럼 5가지를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했던 얘기가 뭡니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진다며. 동사 종류,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완전타동사, 불완전타동사. 네 가지 종류 우리 알았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종류만 알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문장의 5가지 형식까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하고 편합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막 들이다 외웠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지금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래서 완전자동사가 나오는 동사다. 완전자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뒤에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다. 그러면 뭐다?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I woke up. 목적어, 일어나는 대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죠. I에 대한 보충 설명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자, 그러니까 얘는 1형식, 완전 자동사가 쓰여서 1형식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2형식이라는 애는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는 애들을 2형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자, 보어 필요하냐, 뭐였었죠? 보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불완전하다고 했었죠. 그죠? 불완전한데, 뒤에 보어,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목적어는 안 필요하니까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애죠. 그러니까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가 나오면 뭐다? 2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완전 자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자동사, 2형식으로 문장이 된다. 그래서 she is a cop 해서 뭐 딱 갈라서 보니까 cop은 she에 대한 얘기니까 보호네요. 그죠? 자, 불완전 자동사 나오면은 2형식이고요. 자, 3형식으로 가볼까요? 자, SVO 목적어가 있으면 뭐랍니까? 3형식이랍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타동사네요. 타동사. 그죠? 그런데 보호는 없네요. 그러니까 완전하면서도 타동사. 이러면은 뭐라는 얘기야? 3형식 문장이 된다. 자, 그래서 그는 원한다. 원하는 대상이 누구야? 뭘 원하는 거야? 원하다. 동사가 나왔을 때 뭘 원하는데, 뭐가 필요한데, 뭘 좋아하는데, 뭘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뭘이라는 애가 필요하면 3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가 원한다. 뭘 원하는데? 머니를 원하는 거죠. 그죠? 원하는 대상 머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목적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목적어 나왔습니다. 자, 4형식 SVOO라고 나왔습니다. 얘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SV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왔는데 이 두 개가 나오면 그럴 경우에는 4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완전 타동사죠. 똑같이. 왜? 보어는 없으니까. 그죠? 보어는 필요 없으니까.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거지 보어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3형식, 4형식 구분만 좀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게 될 테니까요. 우선은 알아주실 거는 둘 다 완전 타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전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 두 개 필요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형식 형태로 쓰이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되겠죠. I sent her a letter. 자, 나는 보냈다. 그녀에게 뭘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낸 거죠. 그죠? 모모에게 모모를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은 사형식입니다. 지금 명사가 지금 허, 대명사, a letter, 그냥 일반 명사죠. 명사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 두 개니까 명사 두 개인데 앞에 나오는 I와 둘 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둘 다 보호는 아니에요. 명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아마도 보호 아니면 목적어일 텐데 둘 다 보니까 I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야? 둘 다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모모에게 모모를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5형식 마지막으로 5형식 볼까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 목적격 보어라는 애가 나오면은 뭐다? 5형식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뭐다?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어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다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she made me honest. 자, honest라는 애가 지금 나왔습니다. me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든 거죠? 솔직하게 만들어지게 만든 거죠. 그죠? 자, 누가 솔직한 거야? 내가 솔직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목적어. 목적어 지금 me라는 애가 지금 나왔고요. honest라는 애가 보어로서 나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보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5형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물론 이제 3형식, 4형식은 그렇지만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만 1, 2, 3, 4, 5형식은 전부 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 형식이 바뀐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배웠던 동사 종류, 그래서 반드시
네 가지 종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형식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해야 될 부분, 문장의 종류와 오형식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보자면, 동사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4가지가 있어서, 목적, 이거를 나누는 방법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 보어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이 동사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가 나뉘게 되면 동사와, 이 동사가 쓰이는 거에 따라서, 뭐도 나뉘어진다? 형식까지 나눌 수가 있다. 형식은 5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5가지는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하냐, 보어가 필요 없느냐, 원전자 동사가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일형식,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필요 없는데 보어는 필요하다. 자,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가 2형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3, 4형식은 뭐였죠? 보어는 필요 없는데 목적어는 필요한 거죠. 그럴 경우에 뭐라고 부른다? 완전은 하지만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완전한데 타동사가 되겠죠. 완전 타동사라고 했었죠. 이럴 경우에 3, 4 형식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 형식. 제일 능력 없는 애죠. 불완전한 데다가 그다음에 남의 도움도 필요해.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형식이 동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하긴 하겠지만 잊어먹지 않도록 동사의 종류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강에서 다 정리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